중간 광고 시간에 나갔던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그 엉덩이는 저희 제작진 엉덩이입니다. 네,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엉덩이가 그렇게 펑퍼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제작진 엉덩이가 잠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심층 인터뷰 게스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아마 월요일마다 아주 좋은 자료를 내시고 그 자료를 또 우리 여미사님께서 늘 소개를 또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주간마다. 네. 주간 이익 동향이죠. 네,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간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유명간 연구위원님과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때 주린이의 네, 컨텐츠 처음 우리가 맞아요. 또 뵙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였죠? 삼성 SDI였을걸요? 뭐 그런 종목들 많이 갔잖아요. 삼성 SDI. 삼성 SDI. 그때 내가 못 들어갔어요. 네. 아 유명한 연구원님 대단합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제일 네. 잘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자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과 함께 네. 오늘은 9월 투자 전략 혹은 뭐 좀 단기 중기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실 때 네. 적어도 퀀트 그러니까 숫자로 보실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이고 어느 쪽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일지 네. 이런 거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주제는 뭐 외국인 수급 따라잡기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낙 이제 증권사별로 데일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요. 아마 시황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그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혹은 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리스트업을 아마 다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따라 했을 때 성과는 과연 어떨까라는 첫 번째 저도 고민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뭐 기관 수급에 관련돼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뭐 주로 제가 이익하고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만 저도 보고서를 쓴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수급 관련 자료는 잘 쓰지 않아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수고 네. 진짜 매크로 이벤트에 따라서 이 수급의 방향성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뭐 자주 쓰진 않는데 네. 워낙 외국인 순매도 세가 아마 2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되게 가장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왔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급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네. 실제 발간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최근에 이익 모멘텀 둔화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이익 모멘텀 둔화? 네. 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마 박형상 차장께서 보고서 소개 딱 시켜주신 것 중에 네. 이익 모멘텀이 실제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마지막에서 한번 코멘트를 네.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을까라는 질문은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으냐? 네, 맞습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좋은데요. 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은 네. 제가 한번 준비해 온 이제 첫 번째 자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네. 보시면요. 일단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랑 크게 뭐 다른 기준은 아닙니다.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센 기업들을 사는 게 상위 1분위에 속하는 전략들이거든요. 네. 매월 말. 상위 1분위는 누가 상위?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제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을 한 거는 네. 외국인 순매수 강도를 기준으로 1등부터 20등, 20등부터 40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을 쭉 줄 세워갖고 그중에 1등부터 20등 이렇게 쭉 네, 하셨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1분위가 이제 아마 이제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뭐 외국인이 많이 산 기업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기업들의 성과는 연평균 60%를 기록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상승 확률은 95%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드렸지만 네. 아마 정프로님께서도 저한테 매번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확인하고 사는 거냐 아니면은 이 주가랑 같이 테스트를 한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주석에 조그맣게 달아두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달간 산 기업들의 한 달 수익률을 한번 제가 그냥 측정을 해본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결과가 벌어진 후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차트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사야 한국 증시가 사실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차트가 조금 네. 요 두 번째 보이시나요? 네. 네. 갑자기 차트 막대 그래프가 순서가 아마 뒤바뀌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기업들을 다음 달에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입니다. 아. 네. 근데 1분위에 있는 성과가 가장 꼴등이에요. 그러네. 네. 아,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데. 그 외국인들 한 달 동안 많이 산 거를 쭉 보니까 네. 그 달만큼은 95% 무조건 거의 다 올랐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1분위는. 네. 근데 한 달 지나서도 계속 잘 가나 봤더니 오히려 안 갔다는 거네요. 네, 1분위가. 네.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 강도가 높은 뭐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기업들을 네. 과연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시고 따라가는 그걸 따라 산다라는 거는 어. 네, 경험적으로 좋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뭐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외국인이 그 전달에 많이 샀, 그러니까 직전 달에 많이 샀으면은 다음 달에도 똑같이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앞에서 저희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이 수급을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뭐 외국인이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은 사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조금 얻을 수가 있는 되게 단순한 전략이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데이터라는 부분이죠. 어. 그러면 이거 앞에 설명 네.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 막 거의 95% 확률로 올랐던 건 네. 외국인들이 잘 오를 걸 잘 찍은 게 아니고 네. 외국인들이 샀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걸 반영하는 건 거죠? 네, 그럴 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뭐 국내 주식시장을 매수하는 특성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 있으면은 사실 올려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사실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그리고 기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에? 기관의 수급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내진 않았지만. 에? 2년 전쯤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중소용주 네네. 코멘트를 드릴 때 네. 기관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PT로는 준비를 해오지 않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관 수급은 대형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형주엔? 네. 기관 수급은 중소형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그래서 증권사 이제 리포트 보실 때에도 기관 순매수 강도 상위 기업들을 보고 매력도를 판단하실 때에는 사실 중소용주 안에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관이 사면 네. 보통 기관들은 뭐 하루 사고 땡 이게 없기 때문에 아 네. 기관 산다 싶으면 이제 계속 살 것 같기도 하고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네. 중소용주는 괜찮은 선택일 네, 수 맞습니다. 있으나 그리고 대형은 재밌는 아니다. 네. 재밌는 결과 하나가요. 네. 외국인 수급을 따라하는 거는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 수급은 따라해도 됩니다. 아,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은 사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흔히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 뭐 CFD 계좌나 쿠웨이트바 뭐 네, 그건 아니고요. 주로 대형주를 사실 매매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는 기관의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기관 수급은 따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성과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성과가 1분위가 가장 좋고요. 똑같이 5분위가 좋습니다. 5분위. 그러니까 1분위? 기관이 많이 팔아둔 기업들도 성과가 좋아요. 그 다음 달에 샀을 때. 많이 팔아둔? 네. 기관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네, 종목들 중소형주의 성과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은 아니고? 네. 많이 팔아둔 종목이에요. 어차피 저희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 뭐 매도세가 시작되는 기업들을 제가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기관 수급이 굉장히 비어있다라면은 반대로 네. 생각했을 때는 다시 들어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에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관 순매수 상위 기업들, 아. 기관 순매도 상위 기업들도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뭐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종세공주를 살 때 한 달 네. 사고 네. 또 연속적으로 사는 맞습니다. 경향도 이게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네. 꾸준히 사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은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팔 때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공격적으로 한 번에 다 던져버리는 거야.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은 네.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안 좋다 싶으면 뭐 일주일이든 한 달 안에 다 던지고 아. 더 이상 이제 매도가 안 나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빈집 털이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다음 달에 오히려 조금만 수급 들어와도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제가 이게 맞는 표현 맞는 분석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네. 아마도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운용사에서 많이 들고 아. 있는 주식을 굳이 다른 운용사에서 사서 주가를 올려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운용사 여러 군데에서 먼저 사실 선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건 사실 보고서에 담긴 굉장히 조금 정성적인 부분이라 저는 그때 당시에도 자료에 쓰진 않았지만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 수급이 꼭 없다라고 중소형주가 뭐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선점했을 때. 그리고 뭐 기관 수급이 센 종목 중소형주들은 성과가 사실 다음 달에도 굉장히 좋았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좀 따라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결론은 기관 수급은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괜찮다.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네. 며칠째 따라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된 상태인데. 아니 뭐 예를 들면 네. 일주일째 그럼 뭐 아 이런 거 계산하셔야죠. 저의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퀀트입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기관 쪽으로 조금 네네. 넘어갔는데 사실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을 사실 버릴 수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왜냐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든 개선을 시켜보려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성과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업들을 외국인이 매력을 느낄까부터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 입장에서 기업을 판단할 때 어닝하고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를 크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보고서에도 적어놨듯이 사실 외국인은 이익 보고 들어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보고서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익과 이익과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연 네. 뭐 기업들을 살 때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순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 중에서 저는 이익 모멘텀에 사실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쵸? 투자하는지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요 보여드리는 왼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좀 네. 복잡해 보이지만 네. 요 왼쪽 차트를 직선으로 바꾼 게 오른쪽 차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럼 네. 주황색이 굉장히 위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코스피 200 전체의 이익 모멘텀이 검정색이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기업들만 제가 추려서 이익 모멘텀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은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익 모멘텀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외국인이 이익이라는 변수를 보지 않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만 가지고 순매수가 된다라면은 아마 이 차트는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검정색 네네네. 선하고 주황색 선이 굉장히 아마 같은 뭐 크게 갭이 벌어지지 않은 네네네. 상태에서 그래서 요게 하나가 제가 추측을 이번에 해본 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익 나는 거 보고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8월 달 상황인데요. 네? 요 다음 페이지에 보고 계신 차트가 8월 달에도 외국인이 산 종목들은 실제 이익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네. 8월 달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된 기업들을 이익 모멘텀 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에는 네.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의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좋다는 거는 네. 지금까지 이익 난 거 말고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뭐 6개월, 12개월 앞에 이익 그거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익 모멘텀을 정의할 때 당장에 벌어들일 뭐 증가율이나 뭐 내년도의 이익이 아니라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그 내년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 영업이익이 얼만큼 변했는지에
에 대한 체크라서 네네. 네. 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한테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이 됐다라는 것들. 이건 우리가 그럼 그 기업들을 다 저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염이사님 맨날 저 소개시켜 주시는 그 주간 이익동에 사실 제가 코멘트를 하긴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거기 아, 나와 있어요. 네. 아, 본인 리포트 슬쩍도 네, 네, 자랑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번 제가 네. 좀 이게 재밌을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를 봐 주시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외국인 따라하는 전략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차트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익 모멘텀을 보고 들어온다. 수급이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분석했었던 시뮬레이션에 이익 개선이라는 변수만 하나 추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네. 성과가 연평균 뭐 8%포인트 그리고 지분율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에는 7.4%포인트가량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계량적으로 한번 외국인 수급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 전달에 수급이 찍힌 것들 중에서 후보군을 찾아야 되겠죠. 네, 수급이 뭐 비어져 있다. 그리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찍힌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게 이제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를 체크하면은 충분히 시장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바뀐다라는 게 사실 외국인 수급 따라잡기라는 보고서의 뭐 결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플러스 네. 이익 개선 일어나는 친구들을 골랐을 때 네. 그때는 주가 상승률이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진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속된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기업들에서. 여기서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거는 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붙어서 이 두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외국인만 그냥 사는 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외국인 매수랑 관계없이 네. 그냥 이익 추정치만 증가해도 맞습니다. 그냥 수익률이 좋은 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 시뮬레이션은 외국인 수급이 좋은 예. 것들을 사는 전략을 한번 제가 개선을 한번 시켜보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추가한 거고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익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이다라는 부분. 네. 근데 사실 그 포트폴리오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뒤에서 조금 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익 모멘텀이 좋다 안 좋다를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100개의 기업 중에 70개 이상의 기업들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어떻게 매력도를 측정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라는 이익 모멘텀 스타일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 네. 되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 변수에다가 다른 조건들을 한번 추가해서 점점 종목들을 압축해 나가는 게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이 외국인 수급이라는 변수를 한번 넣어서 체크를 네. 한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보면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산 1분위 종목에 네. 이익 모멘텀 상향되는 거 엔진 하나 더 붙이고 네. 여기에 기관들이 사는 종목 엔진 하나 더 붙이면 네. 그럼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날아갈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미 네. 이미 좋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업들을 소팅하면은 네. 그냥 100% 상승 확률에다가 네. 연평균 60%의 성과가 나옵니다. 아, 그러나 이미 가격은 그렇죠? 저 하늘 네,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갔을 때 확률 높은 조금 스크리닝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제 업무 중에 하나라서 네. 네. 혹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런 종목 같은 거 쭉 리스팅해 주는 그런 MTS도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다 있죠. 뭐. 있어요? 뭐 그러니까 네. 그 오늘 가장 많이 산 것부터 네, 요새 MTS 기능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최근 한 달간 네. 그리고 그 어디죠? 그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저 이제 거기서 매번 보거든요. 그 옛날 데이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거래소. 네. 그래서 뭐 조금만 발품 파시면 아, 네, 그래요. 가능한. 아, 우리 좀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그 게으르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외국인 수급이 사실 제일 뭐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외국인 수급이 사실 좀 비어져 있다가 수급이 조금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네. 과연 그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뭐 특정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켰다 하면 사실 베팅해 볼 만한 겁니다. 네. 아. 네. 아, 우리 유명한 연구위원님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네. 아, 정말 그 좋은 리포트 항상 월요일마다 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외국인 수급을 따라잡기라는 뭐 주제 보고서 중에 이제 제가 한 거의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어제는 조금 특이 월말이기도 했고요. MSCI 리밸런싱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을 1조가량 거의 샀는데 예측하기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커서 저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신흥국이랑 선진국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선진국 쪽의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신흥국과 괴리가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돼서 아직까지 뭐 한국 시장이나 좀 넓게는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 지속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외국인 순매도가 진행되는 국면 속에서는요. 사실 많이 팔아둔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사는 기업들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 기업들이 안전해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이게 머릿속으로는 외국인 매도 국면에서는 그럼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매도세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네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안전합니다. 네. 네,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은 들어오는 기업들을 고르는 맞습니다. 게 좀 더 안전하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뭐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이 선진국보다 갑자기 앞서 나가는 것들이 확인됐을 때에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멘트는 크게 의미가 없는 코멘트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면은 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2주 네, 전쯤에는 네. 이게 당연하긴 좀 그렇고 한 코스피랑 코스닥이 둘 다 한 6.5%가량 고점 대비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네. 뭐 어느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조정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피도 3,200포인트 회복을 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레벨에서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예측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네. 뭐 그 부분은 뭐 조금 다른 전략 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저 뭐 이어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요새 그러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DM이라고 그러죠. 선진국 이게 이익 추정치가 앞에 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바뀌길 바랬는데 네. 안 바뀌더라고요. 아, DM이. 네. 그러니까 DM이 이제 선진 지수를 좀 나타내는데 그게 이게 격차가 적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꽤 벌어졌더라고요. 뭐 선진국하고도 한 2% 이상 벌어지니까. 네. 근데 그걸 저도 매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좁혀질까. 근데 아직도 안 좁혀지는 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로 네. 조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컨센서스 변화는 이제 뭐 선진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얘기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형주랑 중소형주에서 비교할 때 저희가 중소형주에 항상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네? 대형주보다 압도적으로 성장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뭐 중소형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하고 신흥국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오히려 신흥국 쪽이 그런 이제 뭐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진국 대비로는. 근데 내년도에 사실 이익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뭐 글로벌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선진국 증시에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한 2주간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갑자기 어떠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미국 네.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가정하면은 제 생각에는 신흥국 증시의 타격이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사실 이미 선진국 증시의 비중을 늘려놓는 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저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이르다 판단하기 뭐 인정권에 들어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끝났어요? 아니요. 근데 끝난 것처럼 그랬어요. 아, 네. 이제 외국인 수급 따라잡기라는 주제는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자. 네, 그 한 네. 가지도 궁금해. 이 추정치를 이제 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 적어주시는데 네. 이게 딱 보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 계속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추정치가 하향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커브가 좀 약간 완만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추정치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완만해지면 이게 터닝하는 경우 되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러다 다시 또 재방향 갖는 경우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건지 오래 보셨으니까. 그렇죠. 섹터마다 조금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반등하는 섹터들은 주로 시클리컬한 업종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섹터들은 실제 어닝이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이랑 한국 시장의 이익을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네. 확실히 한국의 이익의 사이클이 훨씬 더 커요. 진폭이. 그러니까 좋을 때는 정말 좋았다가 네. 안 좋을 땐 안 좋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거죠. 한국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뭐 제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상향하는 섹터들이 많아서 네. 이게 보통 저희가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20배를 주고 어떤 기업들의 PER은 10배를 주잖아요. 네. 뭐 이익의 증가율, 뭐 배당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과연 그 기업이 분기별로 돈을 타박타박 버는 기업인지 아니면 굉장히 볼라틸리티가 좀 크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 기업인지가 사실 PER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증시보다 네. PER을 적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사실 작년 한 9월부터는 편하게 일을 했어요. 매주 상향 조정이 되니까. 아실 거예요. 막 계속 막 상향 조정되고. 근데 이제 최근 딱 2주간 이익 모멘텀이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추정치가 좀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질문들이 많으셔서 사실 네. 코멘트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PT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런 케이스가 잘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없었거든요. 그동안 1년간. 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아마 추석 끝나고 이제 곧 다가올 텐데 3분기 실적 변화 한번 봐주시면은 아직은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지만 0.7%가량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익 모멘텀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좋은 방향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저도 분해를 해보니까 그냥 한국전력이 5천억 원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실 때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꺾였나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도 사실 뭐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지 않고 있고 특정 기업에 지금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사실 유틸리티 업종만 제외하고 한 달간의 변화를 다시 계산해보면 네. 오히려 상향 조정 됐거든요.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아마 되게 이러한 보고서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뭐 이익 모멘텀 둔화 뭐 이런 표현들이. 네. 근데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3분기에 저는 실적 시즌에 한 번 더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추정치를 이렇게 매주 적어주시면 볼 때도 그 저번에 네이버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네. 이거를 되게 좀 잘 걸러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맞습니다. 네. 아, 이랬어. 구조적인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15조 원이라는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이 있거든요. 1분기에. 네, 네. 15조면은 한국 전체 순이익 중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의 일회성 비용 2020년도에 15조 원 포함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실 역성장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기업들. 근데 그걸 빼고 계산했을 때에는 내년에도 어쨌든 플러스 성장률은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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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제가 외국인 수급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지금 이익 모멘텀 넘어왔는데 사실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 어차피 두 개를 조합한 기업들을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아, 네, 외국인 그래서 수급하고 이익 모멘텀. 네. 네, 파트가 이제 총 두 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한국 시장의 이익 모멘텀이
데이터상으로는 한 4천억 원가량 하향 조정이 됐지만 네. 뭐 이거는 특정 기업의 영향이 컸다라는 부분. 그래서 3분기에 실적 시즌에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게 저 생각이고요. 네. 8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8페이지의 오른쪽 차트 분기별로 영업이익 추이 한번 봐주시면은 회색 막대 그래프 부분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증가율은 이미 1분기부터 꺾이고 있었어요. 네, 이건 제가 뭐 픽아웃 뭐 이런 표현 쓰면서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 저는 레벨에 더 지금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지금 합산 영업이익 자체가 61조 원이거든요. 네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1분기에 52조 원, 그리고 2분기에 55조 원, 그리고 3분기에 61조 원까지 지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정성적인 제 견해를 덧붙여 보면은 네. 61조 원을 만족시킬 거냐 만족시키지 않을 거냐가 이제 고민이 돼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오히려 완화가 됐을 거예요. 유가도 굉장히 조금 상승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나 네. 뭐 금리나 혹은 환율도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는 저는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때문에 환율이 사실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네, 게다가 레벨로 봤을 때 어쨌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3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시작 시즌 전까지는.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익 모멘텀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에서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게요. 지금 추석 전까지 아마 기업 분석 보고서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추정치의 변화가 많이 없는 딱 시즌입니다. 네. 연휴 전에는 뭐 추정치 변화가 실제로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추정치가 안 오르네. 제가 이제 아마 주간마다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안 변하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마도 네. 제 예상에는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기업 분석 이제 프리뷰 보고서 나오면은 다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픽아웃 우려 말고도 뭐 성장성 둔화 혹은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워낙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네. 뭐 3분기까지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른 오히려 다 이른 걱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한 포인트들이. 그래서 만약에요. 네. 그 지금 2분기에 뭐 한 50조쯤 돼요. 네. 3분기에 예상이 55조예요. 네. 4분기에 예상 60조인데 네. 3분기에 갑자기 60조로 빵 떴어요. 네.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증가율은 갑자기 뭐 4분기까지 안정적으로 쭉 증가율이 원래 있었는데 4분기에 갑자기 늘어나질 않으니까 그냥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가율은 완전히 제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주가가 더 안 좋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5조가 중간에 3분기에 늘어난 거니까 이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까? 이거는 국면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업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서의 해석과 네. 기업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꺾이는 케이스는 구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네. 4분기에는 실적이 사실 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 4분기 실적이 12월 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2월 달에 주로 맞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많이 없습니다. 4분기 실적은. 네, 네,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이상하게 많이 미스한 기업들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실제 2월 달, 3월 달에는 그 해의 실적 변화가 훨씬 더 주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4분기 실적이 깎인다라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저는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네. 유명한 연구원께서 외국인 수급 또 이익 모멘텀 네. 이 두 가지 지표로 기업들을 이제 리스팅을 해 오셨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은 이 한 장이 가장 중요하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거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한번 쭉 리스트를 한번 좀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건 뭐 이거 저 사실하고 추천도 당연히 아닐 뿐더러 이거 사신다고 돈 번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 유명한 연구위원께서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기업들을 양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뽑아서 그중에 이제 기업들을 순서대로 갖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위에서부터는 아 시가총액 순서로 내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이마트, 쌍용 CNE, 리노공업, PI 첨단소재, 코스맥스, 심텍, 이녹스 첨단소재, 원익 QNC, 신흥 SEC, 바텍, 덕산 데코피아, 루트로닉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거의 뭐 최선호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비엠은 그 어제 이제 MSCI 편입이 완료가 되면서 네. 아마 당분간은 조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오히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당장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지금 수급이 좋다라고 스크리닝이 됐지만 뭐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뭐 2차전지 양극재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또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네. 뭐 그러한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SCI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올해 내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11월 달에도 MSCI 이벤트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오늘 상반기 수익률이 거의 가장 좋았거든요. 이게 MSCI에 8월 달에 들어가면서 그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은 사실 뭐 한 7월 초 뭐 8월 달에 가서 에코프로비엠을 사면은 사실 성과가 많이 뭐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 전부터 사실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MSCI라는 인덱스 자체가 어쨌든 패시브 자금 중에서는 가장 큰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 뭐 11월 달에 또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보다는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요. 그 들어갈 기업들을 뽑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다 훨씬 더 커트라인이 낮지만 지금 대략 후보군들을 미리 한번 네. 예상을 좀 해보면은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네, FNF랑 LNF 정도가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FNF는 분할한 다음에도 시총이 4조가 너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네. 저는 11월 달에 당연히 FNF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LNF가 좀 재밌는 게요. 유상증자하면서 시총이 좀 커졌어요. 네. 그러면서 MSCI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제가 왜 LNF를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2년 동안 네. 이 MSCI 이벤트가 있으면 늘 후보군이었어요? 2차 전지가 하나씩 들어가요. 아, 한 종목씩 네. 들어갔다.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들어갔고요. 아. 그다음에 SKC가 들어갔고 이번에 에코프로비엠하고 SKI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고요. 다음번에 후보군을 한번 좀 미리 예상해 보면은 한 4조 이상 기업들 중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음 내년도 MSCI 이벤트에는 또 지금 되게 뭐 성장성이 높은 2조, 3조의 후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또 후보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패시브 자금을 한번 또 따라가 볼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결국에는 MSCI가.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조금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FNF는 뭐 하는 회사예요? 패션 회사인가? 디스커버리요. 디스커버리랑 그 MLB 모자. 아, 그 패션 회사 맞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골프 용 테일러미드 인수하면서 조류 회사 커졌고 LNF는 저 2차 전지죠? 양극재 회사.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고요. 네. 시간이 좀 괜찮나요? 여기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죠. 네. 아 제가 이제 염승환 이사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제 네. 자료를 소개시켜 주셔서 네. 그래서 월요일마다 나오는 자료도 있고 네. 수요일마다 또 나오는 자료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아마 이게 저 원래 저는 네. 이 지금 PPT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네. 제목 자체가 원래 탐방 좀 기관 투자자분들 탐방 한번 가보시라고 만든 자료예요. 한 3년 정도 된 자료입니다. 이것도 수요일마다 발간을 하거든요. 아, 이 기업들 한번 탐방 한번 가보세요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 네. 주간 자료가 그래서 호시탐탐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월요일은 어닝스 리비전이 나오고 수요일마다는 이제 이런 기업 스크리닝하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외국인 수급하고 이익 모멘텀 위주로만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뭐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수급 뭐 이런 식으로 다 고려를 한 지표들을 넣은 좀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한번 조금 뭐 종목들 아이디어 없으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네, 뭐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 네, 네. 뭐 이 정도의 지표들로 스코어링을 하고 있고 뭐 기술적 지표 고려하고 수급 지표 고려해서 네네. 결과를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아, 네. 예, 글씨를 아마 보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네. 또 몇 개 불러드릴게요. 아니요, 이거는 뭐 네. 불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아니, 이거는 탑, 제 제목에 적어 놨잖아요. 네. 탐방 갈 만한 탐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네. 막 올라있는 기업들을 지금 제가 이거 좋습니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사실 시세가 안 나다가 한번 난 기업들 중에서 네. 좀 쉬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한번 탐방을 가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장기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행보한 기업들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라서 네. 트렌드 팔로잉 그리고 그러니까 즉 주가가 상승한 후 행보하는 기업 리스트 그리고 바텀 피싱이라 그래서 하락하고 행보하는 기업들을 먼저 제가 유니버스를 추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표들로 1등부터 매겨 본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조금 나와서 조금 뭐 참고해 주시면 아, 월요일만 소개하지 마시고 수요일도 한시라는 얘기. 아니 이거는 근데 사실 아니, 왜냐면 이제 이거는 저도 이거 보는데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그 왜냐면 기업이 들어가 있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기업 얘기하기 좀 네. 조심스러워요. 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네. 종목들 이제 좀 아이디어 없으실 때 네. 아, 좀 그런 그냥 많이 빠진 것 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시세가 한번 난 것 중에서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네. 체크해 보시라고 한번 자료를 내는 거고. 네. 저희 자료는 오늘 저희 그 페이지 2에 시내 자료실에 아마 업로드가 돼 있을 거고요. 아,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업로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이거 아. 저 텔레그램 채널 저도 있는데요. 네. 저 올립니다. 저 이거 아, 컴플랜 승인 받고 이제 저도 하는 네. 거라서. 네. 일단 방송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호시탐탐 말고 네. 호시탐탐도 좋은 이름인데 네. 이거 제가 지으려고 휴가 가서 한 일주일 고민하고 고민하셨죠. 네. 아, 요즘 같은 이 네. 증시 상황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게 자극적인 네. 그래서 상한가로 탐방. 아, 그래? 아, 그러면 컴플라이언스에서 승인을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서 좀 자제해 주시면. 네네. 호시탐탐. 네. 아, 요거 수요일마다 나온 자료도 저희가 네. 참고해서 아, 한번 보도록.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네. 호시탐탐 쏙쏙, 좋아요. 그럼요. 기회 쏙 네.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뭐 어떤 뭐 재료 같은 게 있을 만한 기업들 탐방하고 네. 그런 탐나는 기업이다 이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많은 또 애널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매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은 정보를 얻기에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자기가 업데이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또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또 큰 그림을 또 이렇게 이익 추정치 해주시니까 네네네. 저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저희 염 이사님도 감사해하고 저도 역시 감사해하는 우리 유명한 미래에셋 증권 아, 선임 연구위원이었고요. 아마 이분은 아, 조만간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유명하시지만 훨씬 더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 3프로 함께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유명한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